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숨으시나이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보면 환난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십니까? 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자꾸만 숨어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게 지금 시인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마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답답한 현실에 기운 빠지는 겁니다. 한숨 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아니,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지?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렸고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뜯어 말립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이민이라. 무슨 말입니까?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굉장히 이 고백을 읽으면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양을 지키다가 사자의 발톱 아래 있을 때에, 곰의 발톱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고 내 가까이 계셨습니다.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찍힐 위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가까이 오시고 나타나셔서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마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을 때는 하나님이 뭐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아요. 뭐 오만하기까지 하죠. 바로바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다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떨 한마 어느 순간은 그런 믿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멀리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다윗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렇겠죠. 질문 생겼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 믿음 좋던 다윗이 왜 이런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2절부터 11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뒤죽박죽인 것 같은 현실 경험입니다. 자기가 있는 현실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거예요. 2절부터 11절까지인데 먼저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한 자가 나쁜 사람이 아주 못되게 사는데 하나님은 못본척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다.
또한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온갖 못된 짓을 악한 자들이 다 하는데 하나님은 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약한 자들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입으로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나쁜 말이 세 군데 기록된, 먼저는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뭐예요? 하나님 안 보셔?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말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 자손 만대까지 괜찮아 라고 악한 자들이 이야기한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잊으셨어, 보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적 무신론을 넘어서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아라는 도덕적 무신론을 펼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하며 살아가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 하나님 왜 멀리 서시며 숨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악인의 행동과 악인의 말보다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정말 삶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악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무슨 말입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멀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저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힘들고 나쁜 놈은 멀쩡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노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숨으시나이까. 슬픈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힘든 순간마다 마음속에 솟아나는 우리의 노래, 인간의 노래일 겁니다. 믿음 없어 보일까 봐 크게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멀리 서시며 숨으십니까 이 노래 부르면 누가 설교 들어오겠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하면 누가 후원금을 내겠어요? 이렇게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이 노래가 가슴 속에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 봐 대놓고 부르지 못하지만 현실 속에 부르는 거예요. 애써서 준비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환난 때에, 힘들 때에, 당장 좀 하나님 조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근데 다윗은 훌륭한 점이
그걸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노래가 한탄의 노래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탄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14절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군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보셨다는 것은 아신다, 보신다. 이 노래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감찰하시고 갚으신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너무 높아서 행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노래에 반해서 주께서는 보시고 아시는데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갚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노래합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 외로운 자, 고아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 때에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아서 자신이 외롭고 힘들고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지는 이런 이때에 하나님 보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제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그 시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 표현이에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도우시는 분입니다. 벌써부터라는 건 뭐예요? 한참 이전부터.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벌써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행동을 벌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이전부터 이미 악한 행동에 대해 조처를 취하셨고 견디고 외롭고 가련하게 보이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벌써부터 준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찬이 딱 나올 때는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뭐 요리 잘 못해요. 근데 그 이렇게 김치찌개 하나를 이렇게 한번 끓여 보려고 해도 이게 뚝딱 냄비 얹으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 하나가 오기까지 재료 준비하고 레시피 봐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뚝딱. 근데 그 찌개는 벌써부터 준비 시작한 거예요. 어디 잔치 가면 잔치 가서 먹는 건 순간이지만 그 잔치를 준비하는 거는 벌써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벌써부터, 이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셨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생각하니까 이미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악인의 뼈를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이 노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먼저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피고
판단하며 그리고 조처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왕, 대통령이죠. 선한 자는 보호하고 악한 자를 막아서는 그런 위치가 왕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가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왕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고 판단하고 조처하며 그리고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영원무궁하도록. 영원무궁하도록 한순간도 한 번도 그 일을 놓지 않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언제나. 이 고백은 다시 우리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면 지금도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내가 아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벌써부터 준비하셨고 지금도 정확하게 살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조처하시면서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뒤죽박죽인 것 같은 현실을 보지만 시인은 노래하는 겁니다.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 뒤죽박죽 아닙니다. 벌써부터 보셨고 지금도 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십니다. 이 고백이 함축된 것, 14절 첫 부분에 이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고 아시고 이미 행동하기 시작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 정하고 나서 일부 예배 드리니까 앞에다 한 글자를 더 붙일 거예요. 벌써부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앞에 벌써부터가 이렇게 좋은 말이라니. 그래서 설교 받아 적은 사람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벌써부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제가 이 시편을 읽어보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하나님 어찌 멀리 서시며 숨어 계십니까? 라는 노래를 부르던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숨으시나이까? 라는 노래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이 노래로 바뀌는 길목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노래가 바뀐 거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시편을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니까 아주 중간에 샌드위치가 있다면 아주 중간에 보석 같은 기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백이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친 소리예요.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2절 1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찌하여 하기니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멸시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말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이 표현,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견뎌낼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왕년에 골리앗도 넘어뜨린 사람인데 라고 허풍 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난한 자, 하나님
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 2절, 8절, 9절, 10절. 또 외로운 자. 14절. 겸손한 자. 17절. 동일한 의미입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 외침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기에 그의 마음속에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하여 숨어 계시며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이 노래가 주께서는 벌써부터 보셨나이다는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께서는 약속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면 천국을 주겠다. 이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 마음 속에 천국을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벌써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 같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벌써부터 나를 돕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는 길목에 무엇이 있는가? 겸손하게 엎드린 것. 건방 떨지 않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아요. 이전의 삶이 방해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화려한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삶이 주 앞에 엎드리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10년 동안 한 번도 주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 그런 경험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좀 염치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이 정말 힘든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벌써부터 지금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조처를 취하고 선물을 준비하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엎드릴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한 후에 나오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잊지 말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시편, 시편에 기록된 이 노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벌써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